자, 봅시다. 이번에 내분점하고 외분점 나오는데, 자.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다 이것도 마찬가지. 점좌표는, 좌표평면 자체에서는, 뭐, 계산해봤자 뭐 길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귀찮은 거는 좀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봐봐. 내분, 외분 나오는데, 일단, 분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나누다라는 거잖아. 맞지? 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분점은 뭐냐면, 어떠한 점이 A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B까지 거리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때, 내가 얘로, 자, 뭐, 이렇게 잡았어요. 씨, 잠잠하네. 자, 일단, 요걸 내등분에 따칩시다. 그때, 이 점, P라고 했을 때, 이 P는, A와 B의 자 3대 1의 내분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거죠. 내는 맞죠? A, B 선상 안에 3대 1의 내분점이다. 문제에서는 뭐 M 대 N 이렇게 주거든요. 네, M 대 N의 내분점,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겠죠? 그럼 외분점은 뭐냐? A가 있고, 자, 당연히 알겠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 B 바깥쪽에 임의해장 한 점을 Q라고 하고, 이때 이 A에서부터의 거리를 M이라 하고, B에서부터의 거리를 N이라고 할 때 M 대 N의 외분점이라고 해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은 특히나 나중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통합수학 때서 뭐 이과, 문이과 통합때 딱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그 선택할 때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과 에서는 이런 내용은 나중에 공간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공간에서도 더 복잡하게 더 나옵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다시, 내분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나오는 점의 좌표, 이걸 보고 내분점이라 부르고, 외분점은 M 대 N 이렇게 나왔으면 밖에 있다 하면 외분점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M 이 n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있는데 n이 더 크다면 이게 m이고 얘가 n이 되겠죠. 그래서 m 대 n에 뭐가 나온다? 외분점은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양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거를 선생님이 따로 막 증명을 통해서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묻지도 않고. 자, 근데 하는 방법만 봅시다. 하는 방법만 하는 방법 봅시다. 어떠한 점 A가 X1, Y1이에요. 자, 어떠한 점 B가 X2, Y2입니다. 이때 이놈들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내분한다 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내분점 P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N, N 이렇게 적었죠. B를 일단 밑에 적어요. 됐죠? 그리고 항상 먼저 해야 될 거는요, 항상 먼저 해야 될 거는 B와, 자, 내가 지금 X 좌표, Y 좌표를 따로 구하고 있죠. 자, X 좌표 구할 때는요, X나 X끼리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돼요? MX2입니까? 맞아요. 자, MX2죠. 그 다음에 또 X 이렇게 계산하면 NX1이에요. 맞니? 다시 두 번째 Y 값도 봅니다. Y도 똑같습니다. 항상 얘가 먼저예요. 얘와 얘 계산하면 MY2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또 Y값 구성하면 NY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내가 왜 중간에 지금 아무것도 안 적었냐면, 내분점, 외분점은 규칙이 똑같아요. 하나만 알면 되죠. 내분점은요, 더하기입니다. 뭘 더하냐? 내가 이거 중간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알겠니?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되냐면, 외분점 Q라고 넣으면요,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M 대 N으로 외분했다라고 하면, 외분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MX2, NX1, 콤마, 또 MN, MY2, NY1. 내가 지금 문자로 나오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 갖고 하면 간단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고, 외분점일 때는요, 무조건 빼기입니다, 빼기. 알겠어요? 외분점은 무조건 빼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다 빼기로 와주면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면요, 외분점도 구하고 내분점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럴 때는 요 중간에 있는 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 바뀌면 내분점에서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더할 거니까. 맞지? 근데 외분점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부호가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부터 해야 되고 요거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뭐가 있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하고, 맞지? 요걸 딱 중간 지점을 잡았어요. 이놈을 보통 우리는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중점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맞지? 1대1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좌표를 X1, X2, Y2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 내분점이죠. 1대1에. 맞죠? 자, 그래서 바로 합니다. 1대1의 내분점이고, 항상 내가 하기 전에 좌표부터 적어줘요. X2, Y2. 자, 내분점 M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아, 1,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 1 더하기 1. 내분은 더하기라 했습니다. 외분은 빼기라 했고요. 자, 1 더하기라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X2죠. 맞지? X2. 얘랑 얘랑 곱하면요, X1. 이걸 또 더해야 됩니다. 다시 Y도. 얘랑 얘랑 곱하면 Y2. 얘랑 얘랑 곱해도 Y1. 이건 또 더하기죠. 맞지? 이게 지금 뭐냐? 중점은요, 봐봐. 지금 여기는 X좌표 수직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X만 적어놨고, 요 뒤에가 이제 좌표평면으로 나오겠죠. X값, Y값 다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만약에 A가 이게 3,2예요. 그리고 이게 6,4래요. 얘로. 됐니? 그러면 이거의 중점의 좌표, 이걸 M을 구하세요. 중점의 좌표는 이놈과 이놈의 B가 1대1입니다. 맞죠? 1대1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처럼 방법으로 구해도 되는데요. 내분점은 좀 편한 게, 1대1의 내분점, 그러니까 중점은 좀 편한 게, M이라는 좌표는요, 두 개 다 한 거 2로 나눈 꼴이에요. Y값, Y값 두 개 다 한 다음에 2로 나눈 꼴입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X1하고 X2 더한 다음 2로 나눈 거죠, 이거. 맞죠? Y1이랑 Y2, Y값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Y1 더하기 Y2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X값, X값 더하고 2로 나눈 값, Y값은 Y, Y 더한 다음에 또 2로 나눈 값. 이게 중점 좌표예요. 그럼 이건 쉽죠? 2분의 9랑 2분의 6. 당연히 뭐 이건 3이고. 이해됩니까? 중점은 이렇게 되고, 내분점, 외분점은 무조건 방법은 똑같아요. 맞죠? 항상 B, 얘부터 곱하기 시작합니다. N, X1부터 적기 시작하면 나중에 틀려요, 계산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 하면 내분, 빼기 하면 외분, 그리고 중점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내분점과 외분점의 전체 설명이에요. 다 끝났어요. 자, 이거는 좌표가 X좌표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만 나오죠.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 먼저 곱하죠. MX2, NX1, MN. 그리고 중간에 더하면 뭐다? 내분. 빼면 외분. 중점은 각각 더하고 2로 나눈 거. 됐죠? 자, 좌표도 봅시다. 똑같습니다. 쌤 적어놓은 게 지금 좌표라는 거죠. 자, 이게 M 대 N으로 돼 있기 때문에 MX2, NX1 똑같이 적어놓고, 맞죠? 중간에 더하기 하면 내분. 빼기 하면 외분. 중점 좌표도 X는 X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는 Y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냐면, 자, 무게중심은 쌤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학교 선수령에서 증명하는 거 갖고 언급한 적이 한번 있어서요, 쌤 무게중심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귀찮아요, 문자라 보니까. 맞죠? 자, 내가 이렇게 볼게요. 봅니다, 이렇게. 자, 이 점을 A라 할게요. 이 점을 X1, Y1이에요. 이 점을 B라고 하는데요, X2, Y2입니다. 이 점을 C라고 하는데 X3, Y3입니다. 자,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무게중심은 X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눈대요. Y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틀릴 사람이 없어요. 알겠니? 무게중심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증명을 해라 하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쌤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단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자, 중선이 뭐예요? 이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간을 지나게 했을 때. 맞죠? 중간이 아니네. 일단 대충. 자, 이거 F이라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 중선이야.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끄면 어떻게 돼요? 중선이죠. 그 중선의 교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고?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그런 거 다 생략할게요. 그래서 무게중심 쓰면 닮은 만들어가 정리하다 보면 2대1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다? 2대1이에요. 맞니? 그러면 내가 G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본다. 일단 G는요, A와 M의 2대1의 내분점이에요. 다시, G라는 점의 좌표는 점 A와 점 M에서 2대1의 내분점입니다. 그러면 내분점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단, 이 M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M부터 구하자. 자, 여기 나오는 이 M은요, 우리 앞에 됐던 두 점의 중점이죠. 집중해! 두 점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고,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이 M이라는 좌표는 X2랑 X3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또 Y2랑 Y3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중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G 구하겠습니다. G는요, A, 그러니까 X1, Y1과 M,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맞아요? 이해됩니까? A와 M을 2대1로 내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2대1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내가 정리하면 되죠. 맞지? 자, 아까 얘기했었어요. 내분점 G 구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밑에 적고요. 더하기 하면 된다 했죠? 맞네, 내분점 더하기야. 당연히 여기도 뭐 해야 돼요? 2, 1 하고 더하면 되죠. 그 다음 Y값 정리합니다. 자, X값 어떻게 하냐, 얘에서 이 X랑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돼요? X2 더하기 X3만 되죠. 2 날라가니까. 맞니? 그럼 여기는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1이죠. 이걸 더하는 거니까. 맞니? 똑같이 Y값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요, 2 날라가고 Y2 더하기 Y3에요. 그리고 얘랑 곱하면 Y1. 이것도 내분이니까 더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얘를 이쁘게 적어보니까 무게중심 G라는 좌표는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러니까 X 좌표 3개 다 더한 겁니다.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요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아, 여기는 이 무게중심 좌표는 구하기 쉽다. 이제 결론은 얘랑 더한 거 3으로 나누고 Y값 요거 3개 더한 거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자, 무게중심 내용 이거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첫 번째 M값 구하고 두 번째 AM의 2대1의 내분점 구하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서술형으로 나온다 해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일단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 봅시다. 그냥 한번만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봅니다.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 이 어떠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 칩시다. 됐죠? 어떠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내가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요거와 요게 1대2래요. 이 B는 내 마음대로 맞추면 됩니다. 요거를 만약에 내가 P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1대2로 하는 요점을 Q라고 한대. 그 다음 여기서도 1대2로 하는 요점을 R이라고 한대요. 일단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지금 뭐하다 전부 다? B가 일정하게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B가 전부 다 일정하게 나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 구하죠. 이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얘가 됩니다.
다시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은 G예요. 근데 ABC의 무게중심과 얘를 1대2로 내분, 얘를 1대2로 내분, 얘도 1대2로 내분. 당연히 뭐 B는 바꿀 수 있어요. 5대3이면 다 5대3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일정한 B로 나눴을 때 그 나눈 내분점들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거 나중에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요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ABC 가지고 내분점 다 구하고 다시 이거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거든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풀면. 그러니까 요거는 요령삼아 알고 있어요. 알겠죠? 됐니? 요런 게 있더라. 자, 내용은 끝났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쌤이 문제 정리할 거니까 한번 봅시다. 보도록 합시다. 자, 자, 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 문제에서 A와 B의 좌표 접고 3대4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하고 중점하고 세 가지 다 구하래요. 자, 구합니다. 3대4니까 내가 B를 여기 적을게요. 항상 내가 이렇게 적어 시작하거든요. 그럼 내분점부터 구합니다. 내분점 P는요, 어떻게 구한다? 자, 3하고 4. 맞죠? 3하고 4. 일단 더하기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곱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15대죠? 얘랑 얘랑 곱하면 X는 X끼리 곱하면 맞죠? 얘, 얘. 얘도 X. 그럼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요거 더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Y,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곱하면 16. 다시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이게 내분점이죠? 맞니? 자, 내분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외분점, 정리는 좀 이따 할게요. 외분점 Q는요, 구하기 더 쉽다. 내분점만 알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걸 왜 마이너스 10이라 안 했는 거 아니냐면 좀 이따가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맞지? 바꾸면 되는데 일단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3 빼기 4입니다, 이거. 자, 이거 중간에 더하기 빼기만 바뀐다 했다. 똑같은 B면 15 빼기 빼기 12죠. 마이너스 6 빼기 16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항상 여기 나오는 이 중간에 거 얘 부호만 뭐 하면 돼요?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됐니? 그래서 내분과 외분은 구하기가 쉽다. 못 부러진다 극하다가. 자, 봅니다. 그 다음 중점 M의 좌표는요, 중점 M의 좌표는요,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거죠. 맞죠?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바로 구합시다. X, X 더합시다. 두 개 더하면 얼마 됩니까? 2. 이거 2로 나누면 1, Y 값 두 개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끝났죠? 자, 얘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거 분모 얼만데요? 7분의. 요거 풀면 3입니까? 맞죠? 얘는 7분의 10이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분의니까 쌤이 부호만 정리해주면 되죠. 분모는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분자. 27이가?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7. 집중해놔서 마이너스 22 플러스 22로 바뀌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간단합니다. 다시 외분점 내분점은 얘에서부터 시작하더라. 얘에서부터 시작하더라. 이것만 알아놓으면 실수 없을 거예요.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빼고. 알겠니? 그 다음. 자, 다음 등신을 만족하는 등신을 만족하는 선분의 연장선 위에 점 구하기 되는데 잘 봐. 연장선 위에 점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어떠한 점의 연장선으로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외분이겠죠. 외분. 그러면 일단 뭔다? A가 B가 있는데 A, B의 연장선에 A와 B가 B와 C의 3배와 같더라. 내가 점만 찍어주면 되죠. 자, 봅니다. A가 여기 있고요. 봐.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 B의 거리랑 B, C의 거리가 3배 차이 난다 했지. 맞죠? 그러면 C는 한 이 정도 주면 되죠. 왜? 요 길이를 요런 식으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BC 길이의 3배와 같도록.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점 나오겠네요. 그럼 내가 B를 구한다. 잘 봐. 항상 수위선 꺼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A와
B 어떻게 구하면 A와 CN 3대1의 내분점이 B입니다 해도 되고요. 맞죠? 일반적으로 바깥쪽에 우리가 모르는 거를 중점으로 보야 되기 때문에 얘는 A에서 몇 칸이에요? 네 칸이죠. B에서 몇 칸이야? 한 칸이죠. 따라서 얘는 AB의 4대1의 외분점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푸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얘 4대1 적어주면 되죠. 자, C 좌표 구합니다. C의 좌표는요. 자, 4, 1, 4, 1인데 빼기 1로 나올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오나? 또 두 번째 거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2.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2를 다시 뭐 해야 된다? 빼야 되죠. 이해됩니까? 다시 Y값 구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24죠? 얘랑 얘랑 곱하면 3입니다. 이것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맞지? 이게 C점의 좌표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3분의 21이죠. 얼마 돼야 돼요? 7.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용 간단합니다. 이거는 방법만 조금 알고 있으면 숫자도 복잡하게 뭐 2차식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수죠. 산수 실제로. 자, 또 봅시다. 자, 5번에 어떻게 되어있냐? 5번에는 B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숫자가 아닌 문자로 나왔죠. 맞지? 자, A가 마이너스 4,2고 B가 5,-6인데 선분의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제 3, 4분면 위에 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식부터 만들어 봅시다. T 대 1-T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T 대 1-T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내분한다 했기 때문에 내분점 구하면 되죠. 자, 내분점 내분점은요 일단 분모 정리할게요. T랑 1-T랑 더하기죠. 내분이니까 또 마찬가지 T랑 1-T랑 더하기입니다. 맞니? 그 다음 곱한다 봅시다. 얘랑 얘랑 먼저죠. 자, X 곱하면 얼마 돼요? 5T 됩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다. 자, 이거 분배하면 바로 할 수 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T죠. 맞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T 더하기니까 쌤 뭐 앞에 더하기 생각했어요. 그 다음 Y가 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T 나옵니다.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2 마이너스 2T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맞니? 자, 분모 얼마예요? 분모 얼마입니까? T랑 1-T 더하면 뭐 돼버려요? 1 돼버리죠.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 자, 분자만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9t-4죠. 맞지? 조금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2입니다. 되겠니?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고 얘가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점이래요? 제 3, 4분면이래요. 자,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부호는 어떻게 나오죠? 3, 4분면이 왼쪽 아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쌤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맞지? 그러면 9t-4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9t는 4보다 작으니까 t는 9분의 4보다 작죠. 또는이 아니고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리고 정리하면 요거 넘어가면 8t는 2보다 큽니다. 맞죠? 맞니? 그럼 t는 4분의 1보다 크죠? 결론적으로 아, 둘 다 마이너스야 되기 때문에 두식 다 만족해야 돼요. 두식 다 만족할 수 있는 t의 값의 범위는 t는요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지만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나온 거죠. 되겠어요? 됩니까? 자, 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졸지 마라. 지금 이거 누가 뒤쪽에 이게 내용은 쉬워요. 솔직히 지금 졸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집 보고 위에 푸는 방법대로 따로 풀면 답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내가 졸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이렇게 알고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어려워져. 지금 시험이 없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자, 집중해서 봅시다. 두 번째 거 보세요. A와 B가 K 대 2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자, 외분하는 점. 얘가 K 대 2로 외분점이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외분점부터 구합시다. 외분하라 했으니까. 자, 외분할게요. 그러면은 K-2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 곱합니다. 무조건 얘가 기준이죠.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K. 얘 곱하면 4인데요. 빼야 돼. 외분은. 그 다음 다시. 곱하면 5K. 그 다음에 얘 곱하면 6이죠. 빼야 됩니다. 자, 요렇게 나온다고. 외분점 자체가. 자, 이게 외분점인데, 이 외분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했어요. 자, 앞으로 너가 나오는 모든 함수에서 위에 있다 또는 지난다 라는 말이 나오면 100%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위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에 대입만 시키면 끝나요. 알겠니?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 직선이 뭔지 몰라도 이런 직선인데 이 위에 한 점이 얘란 말이잖아 지금. 그럼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K-2 분의 마이너스 3K-4 는 K-2 분의 5K-6 빼기 6 이렇게 해버리죠. XY 집어넣었어요. 네, 잠 반대로 집어넣었네. 반대로 집어넣었죠. 자, 이거 집어넣으면 5K-6 Y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5K-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4. 자, 이거 정리합시다. 됐니? 일단 K-2 양변에 곱하면 되죠. 맞니? 지금 뭐 틀렸어요? 자, K-2 양변에 곱합시다. 어차피 0은 아니거든요. 맞지? K가 2가 아니니까 K-2 양변에 곱하면 5K-6은 마이너스 3K-4에 마이너스 6에 K-2 이렇게 돼요. 이거 정리합시다. 5K-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K 플러스 12. 자, X가 정리합니다. 얘 풀면 마이너스 9K죠. 넘어가면 14K죠. 는 얘 둘이 정리하면 8입니다. 8인데 마이너스 6 넘어오면 플러스 14 되죠. K 얼마 돼야 돼요? 1. 그래서 이 문제에서 K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번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외분점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맞지? 이런 거는 계산이죠. 나 여기서부터 모르겠는데요. 하면 앞에 거 다시 풀어야 돼요. 중학교구나. 맞죠? 자, 그 다음. 내각의 이등분산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산. 자, 내각의 이등분산. 자, 요거 조금만 펼쳐놓읍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몇 번씩 나왔던 건데, 이게 왜 내가 별표처럼 아니냐면, 이게요, 내각의 이등분산이 실제로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라는 내용 하면서 내각의 이등분산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한 각에 반을 딱 쪼개서 요 각과 요 각을 이등분 시켰어. 요거 이등분 시키면, 만약에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n이었다면 이놈과 이놈의 b도 m 대 n입니다 라는 공식이에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평행선을 이용해서 구했던 거거든요. 자, 증명해줄까요? 증명 볼까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쌤 한번 봐줄게요. 보세요. 이거 근데 알아야 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형 파트는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각을 이등분 시켰다, 맞지? 맞죠? 자, 내가 지금 여기를 m이라 하고 여기를 n이라 한다라고 했죠? 맞지? 그때 이 결론, 얘와 얘가 m 대 n인 걸 밝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쌤 이놈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꺼요. 됐니? 평행한 직선 꺾어요. 또 요거와 연장선을 계속 꺼서 여기 만나는 점을 쌤이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얘를 평행하게 꺼버렸기 때문에
얘는 억각의 성질로 얘가 같아집니다. 각이. 그 다음에 얘와 얘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동의각의 성질로 여기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버려요. 맞니? 그러면 이 길이도 n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워볼게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요렇게 돼 있는 거 다른 거 많이 봤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자, 꼭지각 위에서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b로 가도 되고, 이게 평행선이라면 평행선 사이의 길이 b가 일정하게 나왔어요. 얘가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으로 나온다고요. 삼각형 때문에. 알겠니? 그럼 얘도 m 대 n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죠. 맞지? 그리고 다시 원상태 거, 나머지 거 다 지워버리면, 원래 이게 n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거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놈과 이놈이 m 대 n이면 얘들도 무조건 m 대 n이다 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딴 건 몰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각각 구합니다.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 때 했었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a, c의 거리 구할 수 있죠. a, b와 a, c의 거리를 구하고 그거의 비율이 얘와 얘가 되니까 그 b가 m 대 n이라면 이놈도 몇 대 몇이 될 거다. m 대 n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나는 b와 c의 m 대 n의 네 분점만 구하면 돼요. 이게 약간 이제 귀찮은 문제죠. 귀찮은 문제인데 일단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 일단 문제 풀이부터 한번 해봅시다. AB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AB의 길이는, 자, 뒤에서 앞에 거 뺄게요. 5죠? 제곱함이 25됩니다. 자, 5에서 마이너스 7 빼면 12죠? 제곱함 144죠? 에 루트 씌우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중3 피타고라스 파트에서도 나왔고, 지난 시간에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C의 거리 구합니다. AC의 거리 구하면, 5에서 1 빼면 4, 제곱하면 16.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에 루트 씌우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할게요. 얘는 얼마 돼요? 루트 169입니까? 얘는요, 루트 25죠. 정리하면 13이고, 얘는 5가 돼요. 맞니? 그럼 결론, 쌤, 이 길이가 13이고요, 이 길이는 5래요. 그러면 나는 딴 거 필요 없이 이거와 이거의 비도 13대 5라는 건 내가 안다고 이제. 맞아요? 정리합시다. B 좌표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요, C의 좌표는 5, 2인데요, 얘들 둘의 B가 13대 5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이 D점의 좌표는 4분점이에요. 맞니? 그럼 이 D의 4분점, 내 D값 구합시다. 자, D값 구하면요, 일단 두 개 더해야 돼. 13 더하기 5, 4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하면 돼요 이제? 얘부터 곱하면 65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0이죠. 자, 또 곱하면 26, 곱하면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그래서 이 D점의 좌표는 분모가 18로 고정이고요, 분자는 요거 빼면 45되죠. 얘 빼면 마이너스 11입니까? 마이너스 9입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D점의 좌표는, 자, 9로 약분할게요. 9로 약분하면 2분의 5. 얘는 9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D점의 좌표 구하라 하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 같이 써먹고 오는 건데, 중학교 2학년 거 기억 안 하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되겠니? 그 다음 무게중심부터는 뭐 거저죠. 자, 무게중심은 막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본다. A라는 점이 1, 5, B라는 점이 6, 1이야 집중해라. C라는 점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 C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A 뭐 x, y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구하는 게 답이죠. 맞지? 근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 했어? x는 x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고, y는 y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x, x끼리 다 더하면 1하고 6하고 x 더하고 3으로 나눌까? 또 y는 5하고 1하고 y랑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눌까? 이게 지금 뭐다? 무게중심 g의 좌표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5, 5로 나와버렸잖아. 결론은 얘가 5, 5구나. 그럼 분자가 15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얘가 7이면 x 얼마 돼야 돼요? 8이겠죠. 15를 3으로 나눠야 5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얘도요. 이거 15 돼야 되죠. y값이 5니까. 자, 무게중심이 y좌표가 5니까. 그럼 얘 15. 얘 15 돼야 되는데 얘가 6이네. 그럼 y 얼마 돼야 돼요? 9 되겠죠. 따라서 좌표는 8,9예요. c좌표는. 이런 거는 이제 거저주는 문제죠, 실제로. 자, 봅니다. 그 다음, 평행 사변형도 나오죠. 자, 평행 사변형 나오는데, 평행 사변형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별표는 안 칠 겁니다. 왜? 냐 하면, 할 게 없거든. 봅시다. 봅니다. 어떠한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평행 사변형이야. 봐봐. 일단 사각형 그릴 때 혹시나 A, B, C, D 이래 갑니까 혹시? 방향은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나와야 돼요. 맞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만약에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C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D는 무조건 1점이죠. 맞죠? 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알겠니? 자, 근데 봐봐. 요것도 중학교 2학년 개념이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쉬워서 봐봐. 평행 사변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대각선 끊고, 이거 대각선 끊으면, 얘들은 서로를 길이를 이등분 하면서 지나가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르게 구하는 게, 이거를 애들이 막 구할 때 피타고라스 쓰고 막 이상하게 구하는데,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한다? 봐봐. B와 D의 중점을 구할 수 있죠, 우리. 중점은 구할 수 있잖아. 두 개 더하고 이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B와 D의 중점이나 A와 C의 중점이나 같은 좌표잖아. 맞니?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쌤, D의 좌표는 내가 몰라서 x, y라 했지만 이 지금 평행사변형 문제의 요령은요. 3분 AB의 중점. 3분 AB의 중점이랑 AB가 아니고 AC의 중점. 이랑 3분 BD의 중점이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식 적을 것도 없어요. 식 적을 것도 없는 게 뭐냐면, 잘 봐. 중점 원래 어떻게 외워요? 내가 지금은 식 적을 건데, 중점 어떻게 외워 합니까? A, C, 두 개 다 하고 이로 하면 되지. 맞지? 두 개 다 합시다. 자,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만데요? 7이죠. 이거 이로 하는 거죠. Y 값도 두 개 다 하면 11이죠. 맞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분의 얘들 둘이 다 하면 6 더하기 X죠. 얘 BC 적어놨나. 자, 그 다음에 Y 값도 두 개 다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Y입니다. 맞죠? 중점이 같을 거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하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 답 나와요. 맞지? X1이죠. 7 돼야 되니까. 맞니? Y는 13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를 그래서 문제에서 애들 풀면 어떻게 푸냐면, 자, 문제에서 풀면 어떻게 푸냐면요, A, C 그냥 더해서 같아지면 돼요. 2로 나눈 거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양쪽 다 2로 나눈 거니까. 맞죠? 얘랑 얘랑 다음 얼만데? 7. 그럼 얘들 둘이 다 해도 7 되겠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라고요. 6이랑 5랑 더하면 11이네. 그럼 얘들 둘이 다 해도 11 돼야 되네. 그럼 얘 13이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암산까지 가능한 문제죠.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엄청 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자, 마름모는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하나의 성질이 더 들어가 있죠.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차이는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차이는 평행사변형은 그냥 평행만 하면 돼요. 맞지? 근데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면서 이거 길이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맞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찾을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A, B, C, D라 하면 첫 번째, 아! 마름모도 분명히 뭐니까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니까 중점을 이용하면 간단하겠구나 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구합니다. 얘랑 얘랑 구하면 얼마?
A 더하기 7이죠. X값.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B 더하기 3이죠. 이거 두 개 무조건 같을 거죠. 무슨 이해됩니까? AC의 중점이나 BD의 중점이 같을 거니까 AC의 X좌표랑 BD의 X좌표를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A 더하기 7이랑 뭐랑 같다? B 더하기 3이랑 같다는 거 알아요. 이해됩니까? 딴 건 안 적어봐도 되죠. 당연히 같겠죠. 1하고 3 더하면 4죠. 마이너스 1하고 5 더해도 4 나옵니다. 맞죠? 딴 거 할 필요 없죠. 근데 아까는 평행 4변형이라면 여기서 끝나버렸어, 답이. 맞죠? 근데 다른 거는요, 길이가 같다는 걸 알아야죠. 자, CD의 길이 부터 구해야 됩니다. CD의 길이 부터 구합시다. 자, 선물 CD의 길이는요, 3에서 7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5에서 3 빼면 2, 제곱하면 4 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20 나와야 돼요. 그러면 BC의 길이도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루트 20 나와야죠. 마른 거니까. 맞아요? 그럼 BC도 구합시다. 쌤, BC의 길이는요, 구할게요. 쌤, 잘못했니? 맞죠? 자, 7-B의 제곱에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 제곱하면 16이죠. 이게 루트 20이야. 마른 것 때문에. 그럼 또 간단해지는 게요, 쌤, 이게 20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이 값이 얼마 돼야 돼, 이거? 4. 4 돼야 되죠.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B-7의 제곱은 얼마입니다? 4가 됩니다. 맞아? 이해됩니까? B-7의 제곱이 4래요. 그러면 B-7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맞아요. 루트 씌우면. 그럼 B는 얼마 돼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럼 B값 두 개 나오겠죠. 첫 번째 B는요, 얼만데요? 9죠. 두 번째 B는요, 5입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 B 9 집어넣어봐. 9 집어넣으면 이거 10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10이 돼야 되니까 A 얼마 돼야 돼요? 5 돼야 되죠. 두 번째 B에 5 집어넣으면 이거 8 됩니다. 그러면 A 얼마 돼야 돼요? 1 되겠죠. 맞니? 그래서 답이 두 가지 나온다고요. 이게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답이 두 가지예요. 자, 왜 두 가지로 나올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왜 두 가지가 될까? 봐봐. 뭐 이런 게 있다. C와 D는 고정점이죠, 지금. 맞지? 근데 B는요, B는 뭔지 모르지만 Y좌표가 고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해주는 게 뭐냐면, 마름모가 되려고 하면 요렇게 마름모가 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요렇게 마름모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점자 앞으로 두 가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요때 요게 A이고 요게 B, C, D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A, 이거 B로 해서 A, B, C, D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5, A가 5일 때 B가 9이다. 또는 A가 1일 때 B가 5이다. 이렇게 답이 두 쌍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이해됩니까?